오늘은 프라이팬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.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고 그 팬이 진짜 좋은지 여쭤보시는 분이 되게 많으셨는데요. 그래서 제가 프라이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나한테 맞는 팬이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. 오늘 영상은 아무런 광고가 없고 다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는 거니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극히 개인적으로 무조건 딱 하나의 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스템펜을 꽂고 싶어요. 일단 두툼한 스템펜을 요리하면 열 보존력이 좋아서 코팅펜보다 음식이 확실히 맛있고 스크래치나 코팅이 벗겨질 염려도 없고 예열만 잘하면 설거지도 편하면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펜이라 요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펜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예열이 까다롭기는 해요. 강불에서 2분 정도 기다려주셔야 하는데요. 예열을 제대로 안 하면 음식이 눌러붙고 너무 과하게 하면은 음식이 이렇게 타버려요. 집마다 인덕션이나 가스불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예열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요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강불에서 1분 30초 정도면 충분했습니다. 그 시간을 잘 맞추셔야 돼요. 쉽게 아는 방법으로 이렇게 물을 떨어뜨렸을 때 구슬같이 물이 굴러가면은 예열이 됐다고 하는데 이 물기를 또 한번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. 보시다시피 예열 시간 맞추는 게 살짝 까다롭기는 합니다. 그래서 스템펜에 애정을 갖고 조금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해요. 하지만 이 예열 시간만 맞추면 음식도 맛있고 관리도 편하면서 안전성 문제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스템펜을 가장 좋아해요. 하지만 요리에 취미가 없으시고 이 예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우시다면은 비싼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또 음식에 눌러붙게 되면 코팅펜에 비해 설거지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. 가격도 다른 펜들에 비해 비교적 비싼 편인데요. 그렇더라도 스템펜은 한번 사면 오래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두껍고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걸 사야 후회가 없더라고요. 이렇게 나사가 밖으로 노출된 제품은 이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껴서 좀 비위생적이게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헐거워지더라고요.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된 제품을 추천드리고요. 또 같은 스템펜이더라도 두께에 따라서 열 전도율이 달라서 음식 맛이 다르더라고요.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 중에는 휘슬러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눌러붙는 것도 덜하고 음식도 맛있게 되고 관리도 편했고요. 브랜드는 제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해본 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고요. 이렇게 스템펜을 좋아하긴 하지만 살다 보면 바빠서 예열을 신경 쓸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냥 간단한 계란 후라이 할 건데 예열되기까지 2분을 프라이팬 앞에서 기다리고 요리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코팅팬을 아예 쓰지 않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요리에 그다지 취미가 없는 남편은 무조건 불소 코팅팬만 찾더라고요. 식당처럼 매번 맛있는 요리를 해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간편하게 음식을 데우고 간단한 후라이나 구이를 자주 하는 가정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이 가장 많이 가게 되는 게 이 불소코팅팬이라고 생각해요. 예열 상관없이 눌러붙을 걱정도 없고 설거지도 쉽고요. 하지만 유해성 논란이 있어왔고 요즘에는 안전하게 만든다고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쓰게 되는 펜이에요. 코팅펜은 저렴한 제품으로 자주 교체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트에서 세일을 하는 좀 저렴한 제품 위주로 많이 구매를 해왔어요. 성능이야 다 거기서 거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브랜드는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코팅펜이야말로 코팅액 종류와 스텐, 알미늄 등 바디 재질이 엄청나게 다양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. 검색해보면서 알게 된 것은 스테인리스 재질이 코팅이 벗겨져도 덜 위험하다고 해요. 또 바디가 두꺼워야 요리가 맛있고 코팅력이 좋아야 쉽게 벗겨지지 않아서 좋았어요. 하지만 불소수지는 염분에 약해 코팅이 약해질 수 있고 200도 이상 올라가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 하니 강불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발연점이 낮은 올리브유로만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. 코팅액은 사실 각 회사에서 설명하는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좋다고 말하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냥 제 사용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펜은 요 알텐바흐 펜인데요. 마트에서 사던 저렴한 코팅펜과는 많이 비교될 만큼 코팅이 훨씬 탄탄하고 잘 되더라고요. 스텐 마감이고 우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기를 구워도 맛있고 음식을 골고루 익혀주는 열 보존력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불소코팅펜도 요즘에는 안전하게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
아기 요리를 할 때는 혹시나 만에 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저는 세라믹 코팅팬을 선택했고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이 세라믹 팬을 예쁘긴 한데 코팅이 금방 벗겨져서 실망했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 이 말에 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갔어요. 하지만 중불 이하에서 사용해야 하는 팬이라는 걸 알고 난 후로 조심스럽게 사용하니 수명이 꽤 길어져서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. 세라믹은 불소수지보다 염분에도 강하기 때문에 양념 요리도 가능해요. 하지만 강불은 조심해야 합니다.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금속 집기도 사용하면 안 돼요. 단순히 코팅팬이기 때문에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은 팬이죠. 하지만 간단한 계란후라이, 소시지, 야채구이 등 정말 단순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아무 무리가 없는 팬이에요. 아이 음식은 안전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앞으로 계속 세라믹 팬을 교체해가면서 쓸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팬은 반영구적인 팬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히 사용한다고 해도 두 달 정도면 교체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사용하다 보면 스크래치도 나고 코팅이 반영구적인 제품은 아니니까요. 개인적으로는 이 팬도 팬이지만 요 세라믹 코팅 냄비를 되게 유용하게 잘 쓰는데요. 간단한 스프나 호박죽 등을 데우거나 우유를 데울 때 눌러붙을 걱정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유식이나 스프 등을 자주 요리해야 하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 무쇠팬은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노출해서 정말 여기다가 하면 맛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. 무쇠팬은 다른 어떤 팬보다 뜨겁게 가열이 되고 그 열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고온에서 오랫동안 익혀야 맛이 확 사는 고기 요리는 무쇠팬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. 특히 좀 두께감이 있는 스테이크는 무쇠팬에 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정말 정말 큽니다. 그래서 내가 스테이크 요리를 좋아한다면은 무쇠팬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굉장히 무겁고 설거지하기도 번거로우면서 관리도 꽤 까다로워요. 처음에 구입을 하면은 이때 시즈닝도 해야 되고 매번 사용 후에 설거지 후 물기도 잘 닦아주셔야 해요. 그렇지 않으면 녹이 습니다. 2-3년 전쯤에 이 제품이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요. 그때 이 무쇠팬에 빠져서 제가 열심히 쓰다가 손목에 되게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됐어요. 그만큼 엄청나게 무거운 제품인데요. 제가 잘 쓰고 있는 펜은 이 로찌라는 펜이에요.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두께도 두껍고 기본에 충실한 펜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내 몸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데일리용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무쇠팬 한두 개 정도 있으면 가끔 스테이크 요리로 기분 내거나 맛있는 고기 구워 먹고 싶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고기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매우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뭐가 좋은 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